좀 더 표시해 주시면, 예, 이쪽 마이크 받아주세요. 아, 마이크, 아, 예. 예, 유치세 송승환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민호 전 시당 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이제, 저분 이제 행복청장 출신으로서 세종시에 관심도 많으신, 이름도 많으신데, 최 후보와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나 정책 같은 게 더 추가력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민의힘 최민호 시당위원장께서 후보로 당선되었다는데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공약 경쟁으로 멋진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후보는 제가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이었고 최민호 후보는 제 5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이었습니다. 경력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초기에 이 도시를 설계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과 건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더 오래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구석구석 더 깊이 잘 안다는 점에서 저에게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우리 세종시를 38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시 살림을 맡아서 해온 일들이 있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의제들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추진이 확정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하는 일은 그동안 이 일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저에게 더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봉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아, 예, 여기 연합뉴스 박 기자님. 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지금 일정, 향후 일정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그 지방선거 후보는 언제 정도 결정될 예정이고, 아까 이제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달 말에 예비군 등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 그러니까 예. 예, 그 일정 한번 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세종시장 후보를 놓고 저와 배선호 후보 그리고 조사고 후보 세 사람이 이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까지 경선 일정을 마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50% 이상을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게 되면은 바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만약에 50%를 넘는 후보가 없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후보 확정 시기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결론이 나지 싶고 저는 결론이 나게 되면은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태 기자님. 예, 대치뉴스 24 이태 기자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 2030년 완성으로 가는 진검다리 시점이라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난 4년간 이제 체감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이렇게 꼽는다고 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있을 것이고 중앙녹지공간 기능이 강화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시행 단계에 이뤘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시장님 이제 3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4년간 미리 그려보는 변화의 핵심 세 가지는 어떤 것으로 좀 그리고 계신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선 3대 그 시장님 임기 중에서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사업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중앙공원 2단계, 금강 세종고, 친환경 종합타운, 이 콘셉트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 일치,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두고 다음 임기를 가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일 첫 번째 변화를 추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세종시의 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법적인 제한에 걸려 있는데, 아마도 이 지금 다음 정부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가 될 것이고, 헌법 개정이 논의가 된다면은 우리 세종시의 법적 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개헌안과 같이, 예를 들자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서 헌법상의 제약을 없애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 결정으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시되는 그 점을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의 다음 임기 4년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설계를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가 되어 있고, 설계가 아마도 내후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내후년쯤에는 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앞에는 국회와 함께 일을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정당 정당 사무소라든지 또 언론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호텔이라든지 이런 회합이 가능한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국회 타운이 형성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도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의 큰 틀을 새로 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교통 등 인프라 계획, 이런 것들 포함해서 도시 계획의 큰 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종시의 모양 자체가, 모습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두 번째 변화로 꼽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골격을 마련하는 일, 뼈대를 갖추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또 피가 돌게 해서 이제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좀 불편을 겪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분야별로 우리 세종시가 시민 만족도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26년쯤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시민 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바라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종시에는 여전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안들은 우리 세종시 이제 건설을 추진하는 일 자체가 우리 세종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또 이제 국가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38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우리 특별자치시로 출범했을 때 10만 도시하고는 도시의 역량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더라도 4배의 역량이 커진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시가 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가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행사해야 될 도시계획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도시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그러한 권한들을 우리 시로 이양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지방 분권이 실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곧바로 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지금 제주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자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좀 예시해 주셨던 여러 가지 혈압 문제들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소개하실 분, 네, 저 뒤쪽 서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마이크 밑에 빨간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CJB 청주방송의 김미수 기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통 문제가 아무래도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타 후보들도 이 세종시의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공약들을 보면은 외부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외부 교통망에 대한 공약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부 세종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교통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대안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급을 일단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외부에서 그 세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세종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자기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적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부 교통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 도시와의 연결 문제, 연결 교통 문제 세 번째는 우리 세종시를 전국 주요 도시와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 교통 체계를 만드는 세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내부 교통 문제는 당초의 설계가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보니까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초의 설계에 의하면은 주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세종시 안에서 살게 되고 직주 근접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도보라든지 자전거 이용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구조로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 보면은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인근 도시로 나가는 지역의 그 사거리 이런 곳들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한 10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10곳은 빨리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선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이 한 5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소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우회전 차로라든지 좌회전 차로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일부는 지금 좀 실행을 하고 있고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역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도시건설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아마 당초에 설계하고 또 교통량이 맞지 않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미세 조정은 앞으로도 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근 도시들과의 교통 문제인데 이것은
인근 도시와 교통 문제는 역시 모두 승용차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엠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광역교통 버스를 이제 새로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서 조치원 오송역을 거쳐서 청주 시내 또는 뭐 공항으로 직결하는 그런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이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세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좀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빨리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가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그 오르내림을 완만하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세종시 인구가 38만 2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40 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40년 인구를 40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42만 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합니다. 약 20만 호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은 신도시 안에서 약 8만 호 그리고 이제 읍면 지역에서 추가로 12만 호 정도의 주택이 건설돼야 되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10만 호 또 2030년에서 40년까지 10만 호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건설되다가 어느 시기에 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만 호 이상의 주택이 차근차근 건설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민선 4기 동안에 그 준비를 좀 착실히 해서 매년 만 호 이상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부분이 주도해 나갔다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건 역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세종방송의 이병기.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께서 두 번 도전하셨던 선거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상 큰 선거 때마다 원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을 치르시게 되는 세 분 중에 분명히 두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당선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당선 여부를 떠나가지고 두 경쟁 후보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이름이 표방하는 대로 민주적인 과정, 절차, 결과에 대한 승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로 확정되든 나머지 두 사람은 원팀이 돼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함께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뭐 제가 후보로 되든 또 다른 후보들이 되든 하나의 팀이 돼서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하셔서 시작한 도시고 또 우리 민주당 정부,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완성, 마무리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할 때
좀 속도감 있게 또 진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그런 생각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대위원님.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위원.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위원 기자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는 행복정 주도로 세종시 의도와는 좀 다르게 건설이 진행이 됐어요. 만약에 시장님이 민선 4기에 또 다시 집권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 주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님 집권으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를 뜬다든가. 어차피 행복정 건설은 지금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럼 세종시가 주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해야 될 텐데, 그린벨트를 혹시 후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황릉리 쪽 대전하고 붙이기가 가장 좋은 데가 황릉리거든요. 황릉리 공영개발 한다면은 대전시와도 붙고, 그럼 상생 발전하는 데도 크게 일조할 거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냐고요. 지금 행복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과밀로 신도시 내가 과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과밀을 더 초래한다면은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문제까지 자리 잡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요 연동면이나 금남면이나 이쪽으로 신도시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고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벨트는 국가계획으로 지정한 것이고, 또 해제를 하는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린벨트 내에서의 각종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절차에 맞춰서 좀 엄격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좀 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행복도시가 과밀하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다른 도시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과밀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대체로 뭐 200% 넘게, 경우에 따라서는 260%, 70% 이런 아파트 단지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160%에서 17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과밀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행복도시 건설 처음 계획을 할 때는 2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한 주택당, 한 가구당 2.5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50만 도시로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구 지표들을 보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구 원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당초 이제 50만 명을 계획했다면은 아마 20만 호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이제 유형도 뭐 1인 가구나 또 그러니까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고 또 주택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그 대신 호당 그 주택 평형수는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구 50만을 적정하게 채우는 그런 방식의 변화는 좀 필요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복도시건설청과 함께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도시건설청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도시 지역, 행복도시 지역 50만 계획은 이것 자체를 50만을 예를 들어서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50만에 맞춰 가지고 각종 인프라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인프라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주택을 더 많이 늘려서 인구수를 늘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건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읍면 지역에 적절한 곳을 개발을 해서 약 10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40년에 80만 인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동시에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박 기자님. 마지막 아까 지금 드리려다가 엎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이제 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 확정된 최민 후보도 이제 이 문제를 지도적으로 권할 것 보이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좀 해요. 우선 그, 뭐, 이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2011년 말에 세종시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전세로 집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집이 필요해서 분양 신청을 했고 또 저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번에 연초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주택 문제가 해결된 셈이죠. 제가 2014년 시장으로 당선돼서 그동안에 이제 유지해왔던 관사를 폐지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전세로 임차인으로서 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좀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분양 시정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 주택 시장 상황이 그렇게까지 집값이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그때로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특별 공급 신청을 해서 또 다른 또 특별 공급 대상자들과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제가 또 분양을 받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신뢰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재산 신고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 말 현재 작년 12월 31일 현재 재산 상태를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작년 12월 31일 현재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르면은 분양권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그 전년도나 마찬가지로 아무 변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그대로 신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부러 제가 그것을 뭐 재산을 적은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축소 신고를 할 의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재산 신고도 했고 또 재산 신고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땡이라도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뉴스 기자님. 시장님이 뭐 관내 행사가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뉴스 기자님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 분 더 계시면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김주환 기자님 하시고요.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최근 언론에서 저희 건강보험 검진 관련해서 네. 여러 의혹을 제기하셨고 네. 경찰이 수사 중인 걸로 지금 저도 파악이 되는데 네. 경과에 좀 자세하게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자세하게 해명할 것 없이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해왔던 개인병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충남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고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이라든지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그 금액에 추가돼서 좀 원래 건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들은 병원에서 청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뭐 제가 그 청구서 받아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대로 카드 결제를 그대로 했고 그래서 저로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오랜 단골이다 보니까 보다 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제가 세종시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개인병원이 저하고 업무상으로 얽힐 일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저한테 뭐 싸게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도 아닌데 싸게 해줍시오 하고 부탁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건강검진이라는 게 매년 받는 건데 뭐 특별히 제가 뭐 건강상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제 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내일부 김주환입니다. 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건강보행조가 개통이 됐죠. 예. 예, 건강보행조하고 이제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하고 연계되는 어떤 상황이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도보로 해서 이제 그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하늘공원하고 이렇게 연계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저 중앙공원 2단계 공원 계획은 원래 이제 당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일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공원 계획을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도시건설청과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공원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보행교를 지나서 중앙공원 2단계, 1단계, 그 다음 호수공원까지 좀 연결되는 그런 연결축은 제대로 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이제 특히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게 중앙공원에서 금강으로 이어주는 환경 녹지축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지도 96호선을 어떻게 건설하냐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하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환경 녹지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바로 이어서 그 오늘 새마을날 저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오늘 뭐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 공약을 좀 구체화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도 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이제 분야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주 한두 차례 정도씩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시간대를 선택한 것은 제가 2014년 선거 때부터 매주 목요일 10시에
그때도 선거 공약을 오제시고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그때로 잡았었고, 그리고 내가 시장이 된 후에도 그때 이어서 매주 목요일 10시에 언론인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기자 브리핑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또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